저희 정희룡의 복맹타파 우리 사무실에 오늘 귀한 손님이 한분 찾아오셨는데요. 지금 헐레벌떡 정말로 그 귀국하시자마자 이제 가방까지 같이 들고 아니, 여기 저기 짐이 짐이 여기 엄청나게 아,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야. 이거 찍지 마세요. 여기 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의 하나에서 평화연구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북한과학기술정책사 를 전공한 강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이 북쪽에 대해서 참그 아주 상반된 그 과학기술 쪽에서 보면은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98년이면은 아주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기들이 그 인공위성을 쐈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참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은 무슨 식량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 뭐 이렇게 또돼 있어서 이게 대충 정확한 그저 식상이 무엇인가 아주 그 궁금해요. 과학자는 아닌데 자꾸 북한 학계에서는 저를 과학자로 분류를 해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을 이해하는, 그래서 과학이 거짓으로 나오는 거는 잡아낼 수 있는 정도는 갖추고 있다. 이게 사기 수준입니다. 개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아, 그거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광고 밑에는 아, 예, 알피사이언스닷컴이라고요. 예. 제가 학수법 그리고 일반 물리는 강의합니다. 아, 일반 그렇군요. 물리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하면은 저한테 광고료가 나와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북한 과학기술에 그 관심을 갖게 된 혹시 계기랄까? 어떤 향후에 글을 해서 뭐 어떤 부분,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들에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전뭐 물리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사, 역사학으로 가서 과학 역사를 보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조선시대 연구하려고 이기론쟁을 제가 하려고 석사에서 하다가 기를 이제 물리적인 그 과학 철학 쪽에 과학사요. 가까우신, 과학사, 과학 철학하고 저희는 같이 하는 저희는 이제 역사 쪽으로 간 거고요. 그러다가 저희 선배 한 분이 북한의 과학사도 가능해 하면서 논문을 몇편 썼어요. 이승기의 비난론과 이제 주체하고 연결. 그다음에 뭐 아, 월북항. 비난론이 뭔가요? 비난론은 이제 나일론하고 대비되는 건데요. 나일론은 석유에서 이제 뽑아낸, 네네. 그러면 석탄을 가지고도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이승기는 북한의 박사. 그죠. 이게 이승기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집니다. 그 일제 시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박사학위 받으면 네. 동네 라디오에 나오고 뭐 신문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일제 시기에. 민족 차별 때문에 조선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터부시했고 해방 딱 되는 해 전국에 400명, 500명밖에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출신 학자가. 예. 그 정도였는데 박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든 게 비난론이라는 거예요. 석탄에서 뽑는 건데 이게 주체 섬유. 주체 섬유로 나중에 주체. 이름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또 무슨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예. 그게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지금 문헌적, 저는 뭐 역사학자라 문헌적으로 보는데 문헌적으로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약간 그 테크노크라테에 해당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함흥 분운회라고 원래는 과학자들이 연구소 같은 평양 근처에 있었는데 그 뭐냐 동해안에 함흥 지역에 이제 화학 공장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분원을 만들자 해놓고 분원 만드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나가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승기 하면은 그냥 과학자의 전형으로 보는 거죠. 민족적 그 차별도 겪었고, 그다음에 성과도 좋았고, 그게 마침 또 인민의 그 가장 가까운 면섬유에 제일 가까운 합성섬유거든요. 비난론이 좀 괜찮아요? 비난론 우리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영장 갔을 때그 스포츠 타월. 딱바다다가 물에 딱 하면 산호가 들어가고, 스포츠 타월. 물기를 잘 흡수하는.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게 비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능성 섬유가 되는 게 많아요. 조금씩 만들 때 다르게 처리하면 방탄조끼 제조하는 데 쓰이고요. 그다음에 방염조끼, 그다음에 인체에 녹았을 때 인체에 무해한 시술용실, 그 녹는 실, 녹는 실. 예,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특수섬유로 지금 시대에서는 각광받죠. 이건 원래는 독일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이 막 시작됐던 건데 독일, 일본, 그래서 이제 조선 이렇게 넘어갔는데 주체 사상에 가까운 거죠. 딱 이게 있으면서 주체가 떠요. 50년대 후반에.
아, 역시 그 철학쪽과 연결해서 또 예, 물리적 근거하시는 네. 물리적 근거가 되니까 그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거 예, 재미 연구한 걸 아까 얘기를 들어가면 예. 그걸 연구한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다가 재밌겠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조선시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그때만 하더라도 6.15 시대 제가 공부하고 나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바꾸고 나서 그만 대통령이 가서 합의를 받아오고 남북이 막 소통이 되고 빨리 졸업하자 해서 역사학 쪽에서 제가 석박 합쳐서 7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이공계도 침략이 있는데 예. 역사학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째 취직을 못하고 있죠. 그야말로 왜 저기 통섭의 길을 저 걷고 계신 예, 아주 통섭 그 말을 만든 게 저희 과 선배들이. 아 그렇습니까? 저희 과 선배들하고 예. 뭐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이 예. 통섭이란 말을 만든. 이게 어려운 길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게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요 좀 예. 가난한 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rpscience.com을 예.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재 박사님 우리한테 재미있는 또 예. 과학계도 또 북한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